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서양화가 유영도입니다. 이번 작품전은 2년 동안 준비한 그 신작 위주로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큰 활동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작업실 작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대작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제 작품 세계는 구상과 추상의 만남입니다. 구상은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향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, 거기에 따라서 반구상은 향상이 반 풀어진 거고, 추상은 향상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추상이라 합니다. 그런 세 가지의 기법을 가지고 제가 한 작품 안에 조형적으로 구성을 시켰던 게 제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해바라기 작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극사실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 작품은 반구상적인 형태입니다. 해바라기 느낌을 가지고 있되 조형성에 맞춰서 반구상 형태로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은 굉장히 사실적이죠. 인물은 그 인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곡선을 해바라기와 함께 조형적으로 구성해서 표현했던 작품입니다. 제 작품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신다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는 작품은 누드에 대한 그 여체의 곡선미를 표현한 작품인데, 거기에 따른 배경이 약간 반구상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작품은 그 최근작이고요. 제가 누드만 한 40년 작업하다 보니까 대부분 누드 작품이 지면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작품인데, 거기에 좀 탈피를 하고 싶었습니다. 언뜻 떠오르는 그 물의 느낌을, 물에 앉혀있는 여인의 상, 서있는 그런 느낌을 구상적인 부분, 옷은 형태가 구상이지만은 기법은 추상적인 형태.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에서는 여백미, 서양에서는 공감미라는데, 그런 여백미를 더 특히 살렸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음과 양의 이치인데, 여체는 음이라고 할 수 있죠. 여기서는 잉어를 한 마리 이렇게 등용시킴으로써 음과 양의 만남,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. 이 작품은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모델 자체가 동양인이 아니고 러시아 모델입니다. 모델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요즘은 다국적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모델 역시 느낌은 굉장히 구상적이고 사실적인데, 화관을 쓰고 있는 거나 옷을 들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입니다. 추상적인 요소, 그 다음에 뒤에 숨어 있는 해바라기는 반구상적인 요소,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믹서가 돼가지고 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제가 그 모델 작업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 동양인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. 근데 이 아프리카 흑인 모델은 제가 인사동에서 캐스팅해서 제가 작업했던 작품입니다. 저도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지만은 아프리카는 못 가봤습니다. 그래서 그 모델에 의해서 어떤 직감적인 느낌을 가지고 아프리카 대지의 꿈을 그려봤던 작품입니다. 우리가 그 염원이라고 생각하면 달을 떠올릴 수 있는데, 달을 하나 띄워놓고 달빛에 펼쳐지는 아프리카 대지의 꿈을 제 나름대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. 꿈을 바라보는 소년의 느낌을 나뭇가지에 앉혀서 대지를 바라보는 느낌, 그 다음에 아프리카 꿈에 춤추고 있는 인도, 이 모델도 인도 모델입니다. 그냥 그런 부분들 연결을 시켜봤고, 그다음에 재밌는 부분이,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상징적인 게 얼룩말을 알 수 있는데, 얼룩말의 그 느낌만 전달했고, 얼룩말에 갖고 있는 무늬는 추상적으로 던져놓고, 이 무늬가 이쪽 소녀의 옷에 들어가면서 같이 믹스가 되는 그런 느낌들로 한 작품을 연출했던 것입니다. 이제 작품 연작이 한 일부분인데요. 모성애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기린의 어미와 또 새끼 그런 느낌들을 반구상 형식으로,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묘사를 너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그림은 구상과 반구상의 만남 또는 추상의 그런 세 가지의 기법을 가지고 한 화면을 이끌어갔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